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1입니다. 저번 회사 왕통단은 그 자다의 덕분에 4,500만 위인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더 벌게 되었다고 하는데, 이러니 이 다들 인맥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그 왕통다야 좋겠지만, 하지만 이 순인재라는 놈은 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. 이 자다이나 두청은 그 왕통다를 돕고도 인센티브 같은 걸 받아지도 않잖아요. 하지만 다들 그 자다이나 두청처럼 그릇이 큰 거는 아니었다는데, 바로 이 순인재라는 놈이 원래 자동차 회사로부터 5만 위엔이 인센티브를 받기로 약속을 했었는데, 하지만 왕통다 이놈이 순인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을 했었으니 일전 한 푼도 못 받아냈으니 말입니다. 수인재니 내 너희 왕통다 형님이다. 오늘 내 약속한 대로 너희 반서를 해주려고 하는데 점심에 보자. 네, 그 수인재라는 놈은 왕통다가 5만 위엔을 갖고 먹튀를 할 줄 알고 사람까지 붙였었는데, 먼저 전화와서 만나자는데, 그렇게 처음 만나자 아이고 왕통다 형님 정말로 와주셨군요. 저는 혹시나 형님이 말없이 떠날까봐 이 밤잠도 못 자는데 말입니다. 이런 제 이 자그마한 그릇이 저절로도 막 부끄럽다니까요. 아니 근데 어떻게 이 가격을 한 대 6만 위엔까지 내릴 수가 있습니까? 저 텐진시에서 이제껏 살면서 그러한 가격은 처음 들어봤는데요. 네, 정말로 그 공산당 석이 입김이 없었더라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? 그럼 따거 저는 어떻게 그러자 왕통다가 담뱃불을 끄면서 얘기하는 거였다는데, 이 따거라는 게 뭐겠니? 응? 먹을 게 있으면 그 아우들이라 나눠 먹어야 그게 따거지. 이번에는 아쉽게도 안 되었지만 또 다음에는 합작할 수도 있잖아. 자 이러자 수인재, 이 따거가 너한테 수고비로 200만 위엔을 챙겨줄게. 어떠야? 멘즈 빵빵하지? 하하하하. 그러자 얘기해. 얼마라고요? 그 수인재라는 놈이 화들짝 놀라더니 이 갑자기 멍해지는데, 그럼 왜냐고요? 수인재 이놈이 했다는 게 그냥 전화 한 통 뿐이잖아요. 또한 이놈이 원래 자동차 회사에서 받기로 한 인센티브는 5만 위엔이었었으니 오늘 그 왕통다한테서 받으려고 하는 최대치는 5만 위엔밖에 안 되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만약에 왕통다가 너무 비싸다고 좀 깎아달라고 얘기도 하면 에라야 그럼 까지고 그거 2만 위엔이 합시다 하고 이놈이 최저치는 2만 위엔이었는데 이 200만 위엔이요? 여러분 사람이 띵해지겠습니까? 안 지겠습니까?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? 만약 종일이 어떠라면 왕통다 형님 만세를 외치면서 이 구멍 인사까지 드리겠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종일이와는 다르게 이 순인재라는 놈은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담배나 뻣뻣 빨아대면서 이 두 눈가리를 팩팩 굴리는데, 뭐여 이놈이 이렇게나 많이 버는 거였어 하고요. 말 그대로 원래 2만 위엔이었었던 순인재의 기준치가 갑자기 확 올라간 거라고 하는데, 어떠야 아우야 이 따거 확실하지? 하지 말다. 어이 따거. 그 왕통다가 지멋이 멋있는가 해서 큰 소리를 제치고 있는데 수인재가 말을 확 끄는데, 여러분 인간이란 이 만족이 없는 동물이잖아. 특히 곁에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더 못 참는 게 인간인걸요. 왕따거 그 200만 위에는 좀 아니지요? 그러자 아니야? 아니 지금 뭐가 아니라는 거야? 왕통다 이놈은 상상도 못했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수인재는 이랍시다 따거 내 두 말하지 않겠습니다. 그냥 500만 위엔이요. 500만 위엔만 주시고 일을 끝냅시다. 뭐라고? 인재야 너 금방 뭐라고? 이 왕통다가 책상을 땅 하고 내리까면서 일어나는데, 너 뭐시여 지금 내한테서 뭐 삥이라도 드러내겠다는 게니? 네, 이는 누가 봐도 지금 나강도 지서 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때 복도에서 시끌벅적거리는 발자국 소리들이 나더니 이 문이 발컹하고 열리는데, 네, 그건 바로 다른 룸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수인재의 부하놈들이었었는데 다짜고짜 그 왕통다의 멱살을 워락 잡는데, 형님 이걸 어떻게 해드릴까요? 네, 그제야 이 왕통다라는 놈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음을 느꼈다는데, 여러분 이러니 다른 놈들한테 너무 잘해주면 안 된다는 건데, 왕통다도 원래는 이러한 일을 도와주고 이 값어치가 몇만 위엔 정도란 걸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, 이 지가 큰 돈을 벌었다고 기분이 좋아서 200만 위엔을 맺히려고 하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러니 항상 어디가나 겸손하고 나대지는 말아야겠죠. 수인재가 얘기하는데, 그래 왕가 내 니놈이 삥을 뜯어내겠다는 게
맞다. 그래서 내놓겠니 아니면 얻어 터지겠니? 네, 공교롭게도 이 수잉제라는 놈은 원래 양아치 놈이었다고 하는데. 하지만 너 수잉제 너희 놈 너희들만 깡패야. 에? 나도 강호 출신이야 이거더라. 하지만 짱. 아이고, 이것도 짱. 아이고. 네, 귓바망이 두 대가 날아오는데 말 그대로 지금 이 양아치 부하 놈이 왕퉁다의 멱살을 잡고 있잖아요. 그 불쌍한 왕퉁다를 딱 잡은 채로 짜짜짜짜 귓바망이를 후려가겠다고 합니다. 어이, 네, 이렇게 얘기할게. 딱 그냥 일주일한 시간 준다. 일주일 안에 만약 500만 위엔이 내 통장으로 꽂히지 않으면 그 다음에부터 하루에 100만 위엔씩 초과되는 거야. 됐다, 그만 때려라. 여 수인재라는 놈이 그 왕퉁다의 머리채를 꽉 잡고는 한마디만 더 하는 거였다는데. 너가 계약한 차량 5천대 날아서 이 텐진실을 벗어날 수 있겠니? 만약에 돈을 안 가져오면 그 5천대의 차량이 유리창에 깨지지 않으면 어디 긁히든지 싹 다 폐품으로 만들어져서 떠난다는 거 잊지 말라. 가자 야들아. 그렇게 으름장을 놓은 수잉제 일당들이 우두두 몰려나가는 거였다는데. 네, 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우쭐거리던 왕퉁다라는 놈은 벌벌벌벌 기어서 나갔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놈은 병원으로 향하지를 않았었고 다짜고짜 베이징으로 달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픈 곳을 먼저 뜨려고 말입니다. 이 베이징에 거의 도착을 하자 어디론가 띠띠띠띠 전화를 걸었었는데 그 시가 베이징이 한 으리으리한 시계 판매점인데 자다이가 사무실에서 차 한잔 하고 있었는데 에? 왕퉁다가 전화 왔는데 이거 우리 퉁다거가 또 큰 돈을 벌었다고 또 한턱 거하게 쏘려고 이러나? 왜? 퉁다거 어떻습니까? 그거 달달하게 벌었습니까? 내 친구 뚜청이 멘즈 어떻게 확실하죠? 그러자 저쪽에서 예예예 아주 그냥 멘즈가 빵빵합니다. 이 공장장이 친히 나와서 안배를 다 해주고 아주 그냥 확실하던데. 하지만 아이고 그러자 에? 자다가 묻는데 퉁다거 뭡니까? 목소리가 왜 그래? 혹시 어디 아프십니까? 하고요. 그제야 왕퉁다가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늘어놨다고 하는데 아휴 다 내 잘못입니다. 내가 어쩌다가 한 방에 크게 벌었다고 이 너무나도 들떠 있었습니다. 원래는 그러한 일에 몇만 위엔이면 충분할 걸 내 들뜬 나머지 200만 위엔을 주겠다고 하니 아이고, 그 수잉제라는 놈이 내를 아주 호구로 본 거죠 뭐. 그러자 뭐요?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? 네, 자다이는 원래 성격도 매우 온순하고 욱한 성질이 아닌데 하지만 자신이 친구가 당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절대로 못 참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왕퉁다는 아이고 저 그냥 500만 위엔을 주고 말려고요. 아니 놈이 내 그 5천대의 차량에다 손을 대게 되면 저 3억 위엔이나 날게 되니까요.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친구가 없는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? 이렇게 삥을 뜯겨도 끙 하고 참고는 넘길 수밖에 없겠는데 하지만 그 왕퉁다 곁에는 누가 있죠? 왕퉁다는 아직 의리 큰형님 자다의 실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건데 그다거 조금만 있어보세요.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. 여 투끄는 자다는 다짜고짜 뚜청한테 넣었다고 합니다. 예 청거 그 저번에 우리가 반서를 해줬었던 왕퉁다 있잖아요. 근데 갑자기 뭔 수잉제인지 뭔지가 끼어들면서 내 친구가 맞았다는데 그러자 에? 뭐? 니게요? 그 수잉제라는 건 그건 또 뭐 하는 놈이랍니까? 혹시 그 텐진시에서 노는 깡패랍니까? 그렇다면 아 그 알홍인지 뭔지 그 놈과 물어보면 되겠네. 알겠습니다.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.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친구가 좋다 친구가 많아야 성공한다고 하잖아요. 왜냐면 그 시절에 친구들은 다들 이렇게 진심으로 서로 돕고 도와주면서 살아갔으니까 말입니다. 뚜청은 다짜고짜 이 알홍이란 놈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놈 기억나시나요? 전에 아주 그냥 거듭먹거리며 싸움판에 나서다가 그 상대방 측에 리정광이 있자 다짜고짜 배신을 때리고 그 리정광 측에 찰싹 붙어먹은 놈이잖아요. 어디 또 그뿐이겠습니까? 그 자신을 의뢰하여 불러온 주인은 이 냅다 쥐어팬 놈인데